성혜라, 시간 늦는다. 다 됐어요. 금방 나가. 어우, 야, 끝내주네. 와, 남편 입이 귀에 걸릴만 해요. 얼마나 좋아, 이러니까. 어우. 사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이라도 들어줘야지. 그러고서는 내가 진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이런 차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좋아. 탤런트하고 사는 남편 같잖아. 아, 그래 좋아. 내가 오늘은 딱딱 내 오늘 당신을 위하여. 이들에도 한꺼꿈에 미연 씨 때문에 남편 기분이 들떴어요. 근데 미연 씨 표정은 영 불편해 보여. 아, 구두가 원인이구나. 아니, 암만 그렇게 불편해도 인상은 좀 펴야지. 아이고, 모르겠어. 나 슬리퍼 신고 나서 딱 했어. 아유, 진짜 이거는 고문이야. 여자들이 이런 거 신는 거는. 이제 아름다운 나이도 아니고. 왜 그래? 아유, 신발이 미쳤나봐. 아니, 개봐. 아, 이거 웬일이니? 어머, 세상에. 아, 이거 여자들만 아는 고충이야. 남자들은 모르는 거야. 이래서 하일 안 신어. 하일 안 신는다고 그랬잖아. 아유, 봐라. 이야, 이거 당장 뚜껑 말짱한 걸로 덮으라고 그래야 되겠구만. 하이힐을 벗으면 돼. 아유, 아이고, 참. 야, 이거 완전 순환이구만, 순환이야. 우여곡절 끝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잘 지내시죠? 오랜만이네요. 아니, 그런데 제수 씨 오늘은 되게 젊어 보이고 아주 이뻐 보이시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한 센스 하잖아요. 아유, 말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네. 저한테 생 얼굴을 네.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정말 날이 갈수록 이게 사람이 뭐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 어쩜 이렇게 이뻐? 점점 이뻐지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워낙 이쁘잖아. 워낙에 늙은 사람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회복은 안 되는 거야. 젊을 때 이쁠 때 젊을 때 안으려고 하는 거지. 끓고 있으니까 맛있겠다. 저쪽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신발 벗고 입고 저거 되겠어? 하여간 남자들은 꼭 저런 것만 보면 지적해. 그나저나 미연 씨 구두 때문에 발이 많이 아픈가 봐. 아파? 마누라가 발 아파하는 거 보니까 안쓰럽죠? 이건 뭐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여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껏 꼬이고 외출하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편하고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 옷이 여름에 입으면 되게 더워요. 그런데다가 샤브샤브니까 또 앞에서 불 떼고 있죠. 더워는 죽겠는데 아주 그냥 하이힐은 아파 죽겠죠. 이렇게 질펀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먹으라고 해서 딱 좋겠구만.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즐거운 식사는 아니었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눈치 보면서 먹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이게 불편하고 아파? 하일 안 실어본 남편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미안하게 됐네. 앞으로는 그냥 당신 편한 대로 해. 정말? 그럼. 정말이지. 나만 이런 뭐라 그랬지? 중청균이라고 알고는 계시네. 알고는 계시네. 오케이, 알았어. 그냥 편하게 지내도 된다 말이지. 오케이. 아유, 좋다. 우와. 아이고, 좋다. 우와. 아이고, 좋다. 설마, 남아 이런 중청금 잊지 않으셨죠? 아, 편하게 해도 이렇게는 아니지. 외출 갔다 왔으면 옷도 갈아입고 좀, 그러고 난 다음에 누워야지. 아니, 편하게 있으라며.
그게 당신 편한 거야?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편해. 여자든 아줌마든 세상에서 가장 편한 마누라면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